오늘 이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15절부터 20절까지 봉독하도록 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신자가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말은 다른 한편에서 보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 그런 뜻하고 똑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그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십니다. 내주하신다고 그러죠. Indwelling,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때를 정확하게 알기란 어려워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는 있었는데 그전까지 온전히 내가 거듭났다라고 생각이 안 드는데 어느 순간에 점점점점 주님이 믿어지고 확신이 생겼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날짜와 그 때를 정확하게 기억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회심의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 때와 그 시를 기억하기도 하죠.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에 내주하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속에 역사하시려면 조건이 필요해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께 다 자복하고 용서함을 받아서 깨끗하게 될때 성령님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우리 속에서 떠나시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속에 죄가 가득 차고 믿음이 약해지고 이런 상황들이 되면 주님이 일하시지 않고 가만히 오랫동안 기다리십니다. 왜 그러시느냐? 주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다시 나오도록 계속 말씀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에 순종하기까지는 오랜 시간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러다가도 말을 안 들으면 주님이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세요. 그게 큰 깨달음으로 올 때에는 다행인데 어떨 때는 고난으로 오기도 해요. 따라서 우리는 신자로 어려움을 당하면 주님이 은혜 주시려고 어려움 주시는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또 한편으로는 내가 내 속에 뭔가 잘못된 것이 있는가.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가. 자기를 볼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18절입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죄를 짓는 것은 우리의 외면에서 드러나요. 죄 짓는 것은. 그런데 그 죄 짓는 것이 그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 몸 안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기 영혼을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왜 죄를 멀리해야 되느냐?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게 되고 그런 상황이 되면 우리는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고 그 가운데서 비참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영혼이 완전히 병들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면 우리의 영혼이 똑같은 영혼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영의 상태가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음행을 피하라 이런 말씀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너의 영혼의 상태를 깨끗이 하라. 우리의 영혼이 깨끗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 하는데 관심이 없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언제나 살펴야 돼요. 내가 요즘에 신앙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내 영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지를 점검해 봐야 돼요. 성령 충만한가 안 한가는 몇 가지를 보면 금방 나타나요. 우리 속에 불평이 자꾸 입으로 나온다. 불만이 생기고 불평이 나오고 한다. 그러면 지금 영혼의 상태가 병든 상태예요. 근데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감사가 나오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 지금 성령 충만한 상태입니다. 내 속에서 자꾸 남을 용서하게 된다. 분명히 누가 봐도 그 사람 잘못한 거예요, 나한테. 그런데 주님이 용납해라, 용서해 주라 하는 그 음성이 들리고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이 원하시니까 주님 나로서는 용서 못하지만은 성령님이 내 영혼을 바꿔주셔서 그렇게 좀 해주세요 라고 간구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더 넓어져서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해주고 그것이 더 풍성해져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면 주님은 그것을 가지고 네가 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원래는 우리가 한 게 아니죠. 성령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주님 앞에 원하니 우리의 영혼을 바꾸어서 우리의 행위까지도 성령님 마음에 합하도록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 요즘에 내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나 문장이 곧 지금 나의 영혼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 얘기하고 주님 앞에 은혜 받은 거 얘기하면 그러면 그 가운데 풍성해져요. 종종 우리가 식사 공동체를 나누고 테이블에 앉아서 이야기하면서 은혜 받았던 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그런 얘기들을 나눌 때 우리의 공동체는 점점 건강해집니다. 근데 그 공동체가 만약에 그 안에서 주님을 높이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뭐 약간의 성도의 교제들을 하는 것 한번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저 형제 자매의 영혼의 상태가 지금 혹시라도 연약함 중에 있는가 살필 수 있어야 되고 바라봐야 돼요. 영국 부흥을 일으켰던 존 웨슬리 목사님의 일기를 보면 그 저널에 보면요. 언제나 영혼의 상태라는 이 단어가 한결같이 나와요. 이분은요.
이 교인들에게 얼마나 관심이 많냐 하면 그 교인들의 영혼의 상태를 늘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참다운 회심자가 몇 명이 생겼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러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참다운 회심이 한 것이 분명하다. 또 어떤 이들은 저분이 반쯤 회개한 듯하다. 웨슬리 목사님이 사람들을 판단하고 뭐 그렇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영혼의 상태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영혼의 상태를 살피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놓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가고자 했던 그 목자의 심정으로 그랬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사도였던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중생한 자마다, 구원받은 자마다,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함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계시다라는 것은 성령님께서 그 안에 계셔서 성령님이 주관하시니까 죄를 짓지 않는다. 이 본문을 주석했던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해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이 일들이 커져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면 그 속에 성령이 충만한 것이요 성령님이 역사하니 죄를 짓지 않는다는 확신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살면 되겠어요? 근데 왜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 합니까?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는 좋은 것 아무것도 나올 것이 없는데 그 속에서 성령 충만해서 사랑의 열매가 나오면 비로소 주님이 원하고자 하는 것을 하게 되지 죄와는 멀리 떨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크게 역사하시기를 그렇게 우리는 갈구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는 통일하게 이야기하잖아요. 음행하지 말라. 음행이라는 것은 단순한 죄의 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병들어가지고 주님을 멀리하는 모든 것을 바로 음행의 상태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면 죄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다른 것이 주인이 됩니다. 그러니 쓰레기 같은 것을 가득 채우려고 노력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에 좋은 거 많이 주셨어요. 저 신학 가르쳐주는 우리 선생님 한 분은 그런 얘기예요. 천국 가면 주님이 너 나이아가라 폴 봤니? 이렇게 물어볼 거래요. 그래서 만약에 안 봤으면 아니 안 봤는데요 그러면 아니 너 그거 내가 보라고 만들었는데 왜 안 만들었어? 왜 안 봤어?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그 얘기를 가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자연 만물의 좋은 것들 그 다음에 웅장한 것들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들 누릴 수 있는 거 좋은 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중심에 서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없고 와 멋있다 이것만 보고 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기에 참다운 위로와 힘이 있습니다. 고난한 고단하고 고단의 연속이 인생의 모습들이지만은 그러나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는 큰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음행과 싸워야 되는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요한 사도의 말과 같이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숨 쉬는 것만큼이나 언제나 죄 짓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먼저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말은 가던 길을 돌이킨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주님과 떨어져서 내 멋대로 가고 있던 것을 돌이켜서 주님께로 향하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이 회개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단계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이게 죄구나. 우리가요, 많은 경우에, 아, 이게 뭐 그 정도야, 그럴 수 있지. 그게 뭘 그렇게 큰 죄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많아요. 아예 나만 그렇게 살아? 남들은 더 그러는데?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는 그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또한 이 죄는 내가 선택해서 지은 거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종종 정치인들이, 아이, 그건 제가 잘못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얘기를 가만 들으면, 이 사람이 자기가 잘못했다는 얘기인지, 그렇게 되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건지, 모호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죠. 아, 정부는 깨끗하고 바른 길로 인도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그 얘기하고 있는 사람이 고위 관리층이에요. 자기는 쏙 빠져 있어요. 그럼 그게 잘못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만 사과도 아니고 뭐도 아니죠.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회개할 때 주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수 있어요.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아, 이거 저기 내가 그렇게 하면 안 됐는데, 아, 누가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환경이 그러지 못해가지고 못했습니다. 외부의 다른 여러 원인들을 지목해 놓고 자기는 쏙 빠져버리는 것은 그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내가 선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옛날에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뭐 잘못해가지고 학교 선생님한테 불려가면, 아,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새겨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엄마도 그렇게 얘기하고 저 엄마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과연 누가 잘못한 거예요? 그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말이죠. 내가 좋아서 그거 선택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아하,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게, 내가 선택해서 이거를 지었구나 하고 깊이 인정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죄는 모양도 보기 싫다라는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냄새가 난다. 입에도 담기 싫다. 생각도 싫다.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혐오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죄에 대한 부끄러움과 미움, 이것이 있을 때 참다운 회개로 나아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그곳에서 의지적으로 떠나야 됩니다. 내가 기도 회개하고, 마음으로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다시, 아이, 그냥 그 죄, 이번에는 좀 이해해 주시겠지, 그러고 넘어간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마지막 의지까지도 주님이 나를 바꿔 주시기를 간절히 갈망하면서 그 죄에서 떠나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죄를 멀리 하게 됩니다. 또한, 이 회개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기억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증거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주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예배는, 합당한 열매는 내가 이제 그 죄에서 떠나서 주님 앞에 바로 나와서 영과 진리의 참 예배를 드리게 될 때에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예전에는 7일을 하지요.
잘못되고 그러면 교회가 징계를 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는 성찬을 받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렇게 벌 주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벌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해벌이라는 걸 하죠. 벌을 없앤다. 해벌해 주려고 그렇게 하면 뭘 보느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봐요.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냐?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서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이제 당회가 모여서 그 사람에게 회개의 열매가 있으니 더 이상 징계를 할 필요가 없다 하고 징계를 풀어줍니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회개의 바른 모습이라는 것 알아야 돼요. 나는 화나니까 도저히 내가 예배는 드릴 수가 없어. 그 진짜 위험한 거예요. 예배가 드릴 수 없게 마음이 지옥같이 될 때가 있지요. 그러나 그래도 무릎을 꿇고 와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얼마 전에 마음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은 게 있어요. 어떤 다른 교회 교우인데 이분이 아마 시험에 좀 걸렸나 봐요. 그래서 교회 중직자 한 분이 말을 좀 함부로 했는데 그게 마음에 상처가 됐나 봐요. 남편도 열심히 교회 다니고 아이도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원래는 이 엄마가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다 전도해가지고 교회 다니는 건데 마음이 상하니까 교회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는 주일학교 가고 싶어 하고 또 남편은 찬양대에 잘 이렇게 봉사하고 그러니까 데려다 주고 자기는 예배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위험해요. 뭐 내용은 모르지만은 그 분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어요. 그러나 내가 괴롭다고 내 영혼을 갖다가 사탄한테 팔아버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큰일 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예배의 목숨을 걸고 예배 드려야 돼요. 아무리 힘들어도 또 예배 드려야 돼요. 가서 주님 앞에 은혜를 달라고 갈망하면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죄를 점점 안 짓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아요. 사탄은요, 연약한 부분을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넘어진데 또 넘어지게 만들어요. 내가 돈에 욕심이 많다. 명예에 욕심이 많다. 나는 안목에 정욕이 많다. 뭐 이러면 그 넘어진 곳에 또 넘어지도록 사탄이 계속 덫을 놔요. 그리고 그 덫에 걸려서 넘어지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그때 기억을 해야 돼요. 사탄은 우리 마음속에, 야, 너 며칠 전에 잘못했다고 회개해 놓고, 그 다음 또 잘못했네? 근데 또 회개하겠다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야, 하나님도 귀찮겠다. 하나님도 괴롭겠다. 너같이 그렇게 죄를 밥 먹듯이 하면 하나님도 싫어하셔. 굉장히 양심적인 것 같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는 양심적인 게 없어요. 언젠가 한국에서 한 정치인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생을 마감을 했어요. 근데 저는 그분이 얘기할 때마다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분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약자 편에 서려고 하고 그런 분이셨어요. 저의 어떤 방향성과는 맞지 않은 분이지만, 이분의 삶을 볼 때에 참 존경받을 만하다, 이런 생각을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였냐면 아마 이분 마음속에 어떤 압박이 들어오고 루머가 퍼지고 그렇게 하니까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괴로움에 자기 양심이 못 이겨가지고 그때 주님이 저한테 깨닫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양심의
그러한 모습들, 찔린다 하는 이 모습이 때로는 사탄이 공격해가지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파멸로 그렇게 만들 수도 있구나. 아마 사단이 그 속에서 얘기할 거예요. 너 이런 얘기 듣고 이렇게 하는데 너 여태까지 네가 주장하고 했던 거다 거짓말 돼 버리잖아. 그럴 바에는 너의 깨끗함을 증명하는 게 좋잖아. 얼마나 괴로우면 그분이 그러한 선택을 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조금 달라야 돼요. 신자는요, 양심에 호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호소해야 됩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 맨날 죄 짓고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우리의 양심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양심 불량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자비하심은 너 양심 불량이라도 된다. 안 나오는 것보다 다시 나와서 회개하라. 다시 시작해라. 이걸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다시 회개의 마음에서 시작하는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언제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나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죄를 짓지 않았던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으나 회개하고 넘어졌으나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서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은혜는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얘기합니다. 간음죄, 살인죄지었던 다윗, 신성 모독죄와 살인죄를 지었던 바울 사도, 거짓 증거했던 베드로 사도 다 흠집 그 자체였어요. 바울이 스데반 집사님을 갖다가 앞장서가지고 그렇게 돌로 쳐 죽였는데 어떻게 사도가 될수 있어요? 그 여자 종 앞에서 베드로가 나 주님 모른다고 그렇게 부인했던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사도가 될수 있냐고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악보다 훨씬 크십니다. 그러니까 용납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을 냅시다.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그 성령님과 우리는 하나라. 오늘 본문은 증거해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실 때에 주의 성령이 우리의 영을 인도에 가십니다. 이게 놀라운 일들이에요.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는 그 길이 무엇이냐? 성령님께서 내 영을 새롭게 하셔서 밝혀주셔서 그 신비를 보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거 내가 공부한다고 알게 되는 것 아닙니다. 제가 몇번 말씀드렸어요. 제가 자랐던 모 교회는 그냥 서울에 서민들이 계셨던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 시절이 어려울 때 배움이 적었던 분들, 없는 분들도 계셨어요. 근데 저에게 성경 가르쳐 주셨던 선생님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은 아마 초등학교 제대로 못 나오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열심히 기도하고 총회에서 나오는 공과책 달달 외우고 그 다음에 성경책 아침 저녁으로 읽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령님이 은혜 주시니 그 은혜를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쳤던 거예요. 뭐 대학 나오고 박사 받고 뭐 해가지고 그런 분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도 주님이 그 가운데서 크게 역사해 주신 것을 저는 분명히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우린 핑계할 게 없어요. 주님 내게 지혜 주세요. 깨달음을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 주님과 동행하고 정말 즐겁게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렇게 할 때에 주님은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해 가십니다.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에요.
오늘 이 금요일 밤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마음에 결단을 합시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이미 계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나아가게 되면 모든 일들은 다 기적같이 일어납니다. 저는 14절 앞선 절의 말씀을 참 사랑해요. 고린도전서 6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부활의 주님, 그분을 믿으면 그분의 공로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에 그 공로를 접붙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도 다시 살아나도록 인도해 주신다. 얼마나 확고한 증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언제나 승리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